생겼는데, 저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걸로 느껴지고, 참 음, 얌전하게 생기셨는데, 좀 무당에서 눈을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음, 비밀이 많은 걸로 느껴지면서, 왜 이렇게 숨을 못쉴 만큼의...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한 내가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한7년근무렵부터왜 그 이렇게 음 사람으로 소가리를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게 나와요? 네. 제가 어, 실은 애인이랑 남자친구가 여러 명 되는데 근데 여러 명 되다 보니까. 겹치도 만난 일자 겹치기도 하고 또 약속 없이 그냥 뜬금없이 찾아오는 남자친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막아야 되는데 제가 하다하다가 너무 실수가 많고 이러면 그때서 의심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랐어가지고 최후의 방문으로까지 찾아왔어요. 사실은 언니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볍게 한두 명을 만났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어, 사생활을 내가 봤을 때. 참 씀씀이가 어, 일반인보다. 일반인 평범한 일반인들보다는 직장인들을 봤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고 싶은 거는 꼭 사야 되고 갖고 싶은 거는 꼭 갖고 가져야 되고. 먹고 싶은 거는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옆에, 옆에 혼인신고를 한 걸로 느껴져요. 혼인신고를 하게끔 들어오고 참 동안이신 것 같아. 동안이면서 이 사주는 자식이 없는 사주도 아니에요. 자식도 있어야 되는 사주야. 근데 신랑이 참 야박한 것 같아요. 어? 많이 야박하다 보니까 언니가 바깥으로 맴돌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쓰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하기 시작했나요? 맞아요 저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관심도 없고 돈도 쓸 만큼도 아니고 뒷골리만큼 갖다 주니까 제가 어, 어떻게 살아도 뭘 사고 입고 먹고 해야 되는 꼭 그걸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두 명 만나다 보니까 좀 모자라고 모자라서 또또 또 채우다 보니까 여름엔 그렇게 된것 같아. 근데 간재가 들어오네. 간재가 들어오는 이유는 네. 언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언니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어? 언니 돈안 갖고 있는 게 뭐야?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언니가 지금 어, 등하시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돈은 상대방은 돈을 달라고 그러고 언니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지 않고 있는 시기가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언니가 내년 수전에는 오리지널 간제가 들어와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시기가 들어왔는데 언니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복잡하고 이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돌려막기 하고 이 사람한테 또 돌려막기 하고 나면 또저 사람한테 돌려막기 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게 돈으로 돌려막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네.어?언니가 인간의 사람 장사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이 사람들이 지금 응 언니가 음 무슨 밥 장사를 하는지 술집 장사를 하는지 무슨 가게가 자꾸 나한테 비춰져 비춰지는데. 여기에도 유령이네. 유령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언니가 뭘 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가게를 모르네. 이 사람들이 언니 조심해야 될게이 사람들이 언니 감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처음에 돈이 모자라니까 이거 이 사람 만나서 갚아야 되고 저 사람 만나서 갚아야 되는데 바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돈을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빚을 지고또이 사람한테 만나서. 또 빚을 지고또 빚을 지고또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테두리 처럼되돌 돌아다니면서.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어요. 끊을 수가 없죠 끊을 수가 왜 없냐 하면. 어, 한 사람이 집요하게 언니한테 협박 하닌 협박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언니한테, 어, 자꾸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날짜까지 딱 집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니한테 슬슬 눈치를 채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정리를 차근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간제라는 거를 들어오지 않게끔 언니가 인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불안증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 응. 네.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또이 사람한테 돈을 끌어당겨서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남자들 판에서 너무 많이 끌어당겨서 당겼을 사람이 없어. 어? 끌어당길 사람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언니가 가게에 가게 에 정말 죽기살기로 노력을 해서, 장사를 잘 해서, 이 사람한테 한푼한푼 한푼 갚으는 노력이라도 비춰줬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착하니까, 언니가 방심을 한 거야. 응? 그런 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사람이요, 언제까지 착할 것 같아요, 돈 앞에서? 사람은요, 돈 앞에서요, 절대로 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니가 이 사람한테 갚는 신용이라도 얼마라도 했었어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고 그 사람이 좀 착하다 보니까 기다려주겠지, 기다려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눈치를 조금 챈것 같아요. 챈거 같기는. 잘못하다간 언니 있잖아. 내, 내년 수전에 신랑하고도 이별수도 들어오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언니가 구설과 간제가 들어와 그랬을 때 언니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면 내가 내 취장을 할까 뭐를 할까 그 궁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언니 정신 상태가 썩었잖아요. 어.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면. 어떡하긴요 갚으셔야죠. 갚으셔야죠. 이 사람은 지금 언니를 벼르고 있는데 갚으셔야죠. 안 갚으면은 이 사람이 치고 들어오는데, 응?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쓰는 거, 입는 거 조금씩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대을 바로 갖다 주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줌마, 아줌마, 그, 집에 명품 깔려있는 것만 팔아도 이 사람 돈 갚아. 무슨 소리야. 빨갛지 않는 소리라고 있어. 명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명품이고, 돈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사, 이 사람이 언니가 새고랑 차기 전에 이, 이 사람 돈을 일, 일부라도 갚고 나면, 그래도 사람이 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고는 안 하겠지. 사람을 느껴봤을 때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언니가 이 사람 나쁘게끔 만들어 놨네. 언니만 살자고 이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 언니가 뭔데 이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어? 그거야 그렇지. 남의 주머니에 돈 나와서 언니가 펑펑 쓰고 다닐 때는 그렇게 좋지 근데 이 사람은 피눈물 나는 돈이야. 어? 정신 차려 아줌마. 이걸 어디 가서 이, 이런 거를 점을 보러 왔어.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집에 있는 명품이나 이런 거라도 팔아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괜찮아질까요 제 앞날도 괜찮고. 앞날이 괜찮다는 건 거짓말이지.하지만 간제는 잠시라도 무마가 되죠.언니 성품이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하는데 언니가 어떻게 좋아져.그건 거짓말 아니야?아닌 건 아닌 거야.언니가 거기에서 명품을 몇, 몇 개를 갖다 팔면 이 사람 돈은 그래도 따뜻해지지.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언니 자식한테도 그렇게 교육시킬 거야?그건 아니잖아. 똑같이 보고 배운 대로 자식들도 그렇게 해. 그러면 언니 자식이 애그 남자 장사 똑같이 하면 언니 기분 좋겠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 정신부터 바꿔야 될거 아니야. 머릿 속에 좀 정신 좀 바꿔. 어? 남의 돈등 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언니 같은 사람이 수태 많아. 알아요? 네. 가서 빨리 명품 바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내일 가서 다, 당장 돈 갚아. 그래 언니가 간제가 묘묘야 될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보고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보로 오는 거예요. 오직 하면 제가 왔겠어요. 노력이라도 해봐 노력이라도 정신 넋빠진 옆에 있네요.